성경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거 믿습니까? 네? 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대 의학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장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 근데 최근에 와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생겨나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얼어. 날씨가 추워져서 물이 얼면, 예를 들어서 금붕어들도, 심지어는 금붕어들, 우리 어항에 키우는 금붕어들도, 얼면 어떻게 돼? 죽어서 동동 떠요. 근데 놀랍게도, 녹이면 살아나요. 이제 이것을 과학자들이 참, 와, 어떻게 이 금붕어들이 살아나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이렇게 치고 검색해서 보면 그런 동영상들이 많아요.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과학자들에 의하여 이제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예. 미국의 캐나다 밴쿠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캘리포니아 오레곤 쭉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내려오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에 살고 있는 어떤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철에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어서 한 몇 개월 동안 얼어서 그렇게 지내. 지나다가 봄이 오면 녹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들이 그렇게 이제 녹으면 살아난다라는 그 정보를 일련의 과학자들이 그거를 듣고 실제로 거기 가서 여름철에 가서 그 개구리들이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실험실 냉동고에 넣어서 얽혀. 그래서 밤새도록 얽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녹이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아라는, 그것이, 이게 죽는다는 게 뭐냐 하는 이것의 그 의사들의 입장. 한번 죽으면 끝이다. 절대 다시 못 살아난다는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어떤 사건이 이란에서 터졌냐면, 이란에서, 우리, 진영쌤, 이란에서, 그 이란은 회교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마약 사범들을 교수형에 처해요. 그것도 공개 처형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술 먹어도 벌 받아요. 남자 술 먹으면 안 돼. 예. 이제, 그만큼, 이제, 근데 마약
하면 이거는 사형이야. 자, 이 뉴스가 여러분 KBS 9시 뉴스에 보도됐어요. 이게 언제죠? 이게 2013년 10월 24일. 보도됐어. 놀라운 소식이야.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란 남자예요. 이란 남자가 마약을 소지했다가 체포가 됐어.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상이 어때요? 좀 어수룩하죠, 그렇죠? 어수룩하고 그렇게 악해 보이지는 않죠. 하여튼 그래서 제 추측은 이래요. 이런 어수룩한 친구들이 마약범들에게 많이 이용을 당해.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좀 보관해야. 그래놓고 어떻게? 그럼 보관해서 자 마약인지 뭔지 보관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좀 인천공항에 도착하거든 누구한테 좀 전달해 이거 누가 나와 있을 거로 그러면 어수룩한 사람 그거 받아서 뭐 갖다 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수형으로 이제 그 교수형을 당하고 죽었어. 그런데 의사들 두 명이 와가지고 혹시 한 명만 실수할까봐 사망 확인을 한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의사에게는 쉬운 일이야. 뭐, 간단하잖아요. 맥박 떼어. 안 뛰는 거. 또 뭐, 숨. 안 쉬어. 혈압 재봐. 없어. 뭐, 이거 못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완전히 두 의사가 다 이 마약범은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다. 라고 사망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냉동고에 넣어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게 해서 왔는데, 뭔가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또 뭐 동사무소 갔다가 시청 갔다가 뭐 이런다고 하루 종일 이제 걸리게 됐어.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마침내 시신 인도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냉동고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이제, 그, 비닐백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비닐백에 지퍼를 싹 열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살아날 수 있어요?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그렇죠. 자, 성경 보면 그게 과학적으로 딱 나와 있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그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원자, 뭐 이런 물질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물질로 사람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빨도 만들고, 뭐 혓바닥도 만들고, 안에 유전자도 만들고, 다 해서 완전한 인간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서 완성을 해봐야 살아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그게 우리 뉴스타트에 사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온다. 그 생기는 뭐예요? 치유력이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생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성경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교수형이 딱 끝났을 때는 뭐예요? 죽었어. 그 의학적으로 죽었어. 그래서 냉동고에 있다가 또 나와서 이제 몸이 녹고, 그렇죠. 그러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나갔다가 또 다시 뭐예요? 돌아왔다는. 그럴 경우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외출을 하려고 딱 핸드폰을 이제 턱 들고 보니까, 아, 이게 방전이 돼서 핸드폰이 안 켜져. 그거 들고 가나 마나. 그렇죠? 그래서 놔놓고, 갔다가, 나갔다가, 한 5시간 후에 일 보고 돌아오니까 핸드폰이 어떻게 다시 켜져 있어. 켜져. 살아있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누가 다시 전기를 넣어줬어요? 마누라가. 아, 우리 남편 핸드폰이 방전이 됐구나. 그래서 마누라가 충전을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핸드폰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핸드폰의 생명은 무슨 기다? 전기야. 그 전기가 나가면 핸드폰 죽어. 그런데 그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를 다시 어떻게 넣어주면 살아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도 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로 사람을 만드시고 물질만 가지고는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줬다? 생기를 줬다. 그래서 죽는 건 뭐냐? 생기가 나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도 얼었다가 살아났어. 그렇죠?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자, 일단 교수형을 했어. 목을 콱 졸르고, 충분한 시간 지나가니까 산소가 완전히 다 소모돼버리고, 이제 산소가 소모되면 생기가 들어와 있을 수가 필요가 없죠. 그럼 생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기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기를 다시 뭐요? 넣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 그렇죠?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시 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 생기가
예수님 생기를 줘서 나사로는 다시 생기를 받고 살아났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이란에 그 2013년도에 난리가 났어요. 온 세계 방송으로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KBS에서 9시 뉴스. 자, 시작해봅시다. 동영상.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스탑. 인상이 어떠세요? 좀 못된 인상이에요. 예, 참 순진한 얼굴이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참 자.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그 순진한 친구가 지금 이제 이 교수형 하기 바로 직전에 뭐 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소리친 것 같아요? 예? 에, 저는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막 지금 막 그 이런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자,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의학계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아시겠죠? 그래서 의학계가 죽음에 대한 논의를 새로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 한번 죽으면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사실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예, 각 대학병원에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숨겼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을 당한 자기가 응급실 의사로서 전문 의사로서 분명히 뭐예요? 어떤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도착했는데 나가서 판단을 받아서 딱 검사를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이 의사는
자세히 검사를 하고 사망 확인서를 쓰고 사인을 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신원을 밝히고 한다고 시간 걸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제 연락을 해서 가족들이 오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와서 그 이제 시신을 이렇게 덮어 놓는데 턱 열어보면 뭐예요? 살아있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의사는 뭐가 돼버려? 똥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신문 기자들에서 그거를 보도하면 그 대학병원은 뭐예요? 똥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응급실 그 팀들이 그런 일이 가끔씩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있다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당한 의사는 뭐예요? 그 병원 안에서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의사들은. 그렇죠. 분명히 죽어서 죽었다고. 진단서, 확인서에 사인했는데 이게 도로 살아. 이게 변명도 못하고. 그러자 이 사건이 터지자 그런 의사들이, 억울한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 이 의사들 뭐야? 그러면 그렇지, 죽어도 살아날 수 있지. 이래서 줄줄이 이제 각 대학병원에서 그런 억울했던 의사들이 이제 내가 이거 당했다. 이래가지고 재조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각 병원에서 죽은 것이 끝,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죽음에 대한 현대의학의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학계에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동 소생현상. 그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자동 소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라야 노라요. 성경이 과연 최종적 진리야. 그 의사들 중에 누구도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없었어.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우리 뉴 스타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와, 역시, 저는 그랬거든요. 어느 날엔가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뭐요? 밝혀지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저는 믿었어. 의사지만. 왜? 성경이 먼저야. 의학이 먼저가 아니야.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안 살아난다. 성경은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옳다 라고 이런 날이 오기를 고대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이미 10년 전에 왔어. 아직
근데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KBS 뉴스, 9시 뉴스에서 방송이 됐다면 이거 떠들썩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도 조용하고, 기독교들이 조용하고, 그렇죠? 이 얘기를 뭐 별로 안 해요. 그랬대! 이렇게.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창세기 2장 7절을 그냥 완벽하게 뭐예요? 증명하고 있다. 이러면 신학계에서도 좀 막 외치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한다? 생기가 존재한다. 그 생기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 그 생명의,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생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와, 그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기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딱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30대 일환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제로 여러분 그 개구리를 그 다시 살아난다는 그 개구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네, 개구리를 얽힙니다. 그래서 냉동칸으로 가지고 가서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네, 영하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그래서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밤새도록 얽히고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돌덩이 같이 얼어 있습니다. 그렇죠?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뇌파도 일찍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이제 녹입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이게 이제 고속 촬영을 해서 보죠. 자, 드디어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눈 뜨죠. 우와.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제일 먼저 깨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니까 스트레칭이야. 그 스트레칭이 이렇게 중요해. 아시겠죠? 스트레칭 착해요.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라고 알아봤더니 암컷 수컷이 교미한대. 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할랍니까? 자, 냉장고에 넣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렇죠, 생기가 나갔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기 전에는 생기를 받고 있었다. 자, 냉장고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 체온이 쭉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나가요. 그러면 죽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녹이면 체온이 다시 회복되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도 아까 그 사형수도 이렇게 되었다. 생기가, 산소가 없고 산소가 있어야 살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근데 이제 교수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두니까 생기가 완전히 나가서 죽었다 이거죠. 죽은 거,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이 생명체를 살려놓을 수 있는 데는 어떤 여건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건 중에 중요한 여건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체온이야, 온도야.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절대로 감기 안 걸리던 사람도 어떻게? 감기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금방 또 감기가 났지만 왜 체온이 떨어서 추워서 한 3시간을 떨었어? 그러면 감기가 걸려. 왜 그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점점 나가요. 생기가 나가면 왜 감기가 걸릴까? 감기가 걸렸다는 말은 이 코 속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있어. 이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 코 속에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게 한 3시간 동안 떨었다, 그 막 체온이 뭐요? 쭉 떨어진다. 그러면 그 체온이 떨어지면서 생기가 어떻게 점점 나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면 뭐 걸려요? 저체온증. 생기 자꾸 이 온도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해롱해롱해져. 그 정신도 희미해지고 자꾸 생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절전 모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들이 생기를 못 받아. 생기가 자꾸 나가니까. 왜? 생기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기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여건, 그거를 뉴스타트에서는 기본 여건이라고 그럽니다. 기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는 나가. 그래서 기본 여건이 이제 몸이 얼 정도로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면 생기는 완전히 나가. 그러나 또 다시 녹이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아세요? 좀비. 네. 좀비는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한국에는 좀비라는 단어가 없어. 우리 막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댕기는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는 다 있어요. 일본에만 가도 좀비가 있어. 그럼 미국에서도 좀비라고 그러고. 그럼 각 나라에서 다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비 없어요. 왜 그럴까? 예, 우리 조상님들이 참 똑똑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그게 골치가 너무 아픈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죽음은 뭐예요? 절대로 다시 못 살도록 어때? 쎄래. 막 묶고 막 그 털을 막아버리고 뭐 살아나도 뭐예요? 못 살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좀비 현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비 여러분 유튜브 들어 좀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좀비 영화 뭐 이런 거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경우가 이런 얘기 말고도 있을까요, 또? 자, 이게 우리 주위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이 뭐가 돼? 계란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예? 예. 계란은 살아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계란 살아있는 거지. 왜? 병아리가 되니까. 근데 계란은 사실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은 그 계란 속에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제서야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계란이 살아있느냐, 있는 거냐, 죽어 있는 거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란이 썩느냐, 안 썩느냐. 살아있는 건 절대로 안 썩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은 안 썩어. 그렇죠? 일단 죽었다 하면 뭐예요? 즉시 썩기 시작해요. 부패 현상이에요. 그거는 우리 몸의 이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가 많고 또 우리 몸 안에도 이제 그런 우리 생명 현상이 활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썩도록 다 돼 있어. 그래서 일단 죽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해요. 또 이제 이 부패 박테리아가 썩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부패 박테리아가 어떻게 활동을 못해
왜 그 부패 박테리아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면역 물질을 우리 면역 세포들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안 썩어요. 일단 죽었다 하면 무엇이든지 썩기 시작해. 예. 네. 자, 그러면 계란이 살아있다고 손을 드셨는데,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그리고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계란에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안 썩어요. 자, 계란 안에 생기가 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기본 여건을 갖춰주지 않을 때는 썩어버려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되는, 즉, 계란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생기의 작업이 되게 하는 기본 여건은 뭐예요? 온도야. 몇 도? 38도예요. 네. 38도가 딱 되는 순간 안 썩어.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계란은 찰수록 안 썩어.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썩지 않아요. 왜? 냉장고에는 안 썩잖아. 물론 결국은 썩지만. 왜 그래요?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해.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놓으면 뭐예요? 자, 실내 온도 25도에서 썩어 안 썩어? 썩어요. 그래서 그 온도가 25도가 30도가 되었다. 5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32도가 되었다. 그럼 더 빨리 썩어요. 34도가 되었다. 36도가 되었다. 그럼 뭐요? 후닥닥 썩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들의 활동이 뭐예요? 더 빨라져. 더운 날에 더 잘 썩잖아요. 그런데 부화기의 온도가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24시간 지나도 안 썩고, 3일 지나도 안 썩고, 5일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 지나도 안 썩고, 열흘 지나도 안 썩어.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오. 38도에서 계란이 열흘을 놔둬도 안 썩는데, 이 기적적인 현상이야. 이 기적은 뭐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사실,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적이야.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못해.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에는 죽어 있는 것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명,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가 들어오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맞잖아. 자, 그래서 열흘 지나도 안 썼고, 15일 지나도 안 썩고, 20일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구나. 왜? 이거를 생각을 하면 성경에 답이 있어. 다른 책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답변은 없어, 다른 책은. 왜? 다른 책에서는 생기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성경에만 생기.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네? 뉴 스타트는 과학 중에서도 어떤 과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과학. 이건 인간의 과학 수준을 넘어서 뭐예요? 하늘의 과학이야. 이거를 써놓은 게 성경책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라고 무시해버려.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21일이 지나도 안 썩는데 21일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삐약!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계란 껍질에 빵꾸가 빵 나. 그러면서 계란이 쪼개지면서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오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쬐끄만 아빠 정자 하나와 엄마 난자 하나가 만나가지고 세포가 한 개 생겼어. 그게 이런 것도 태어나. 이런 것도 만들. 이게 기적이지.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그 생명의 진리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와,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죽은 것, 썩는 것을 썩지 뭐요? 않도록 하는 게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와, 생명. 그래서 참. 그러면 여러분, 계란이 왜 병아리가 돼요? 계란 노른자 위. 계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야. 이 노른자의 꼭대기에 저런 씨눈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가 있어. 그쵸, 씨눈이 뭐냐? 저기에 계란 그 자체를 병아리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게 계란 만든, 병아리 만들어주는 유전자. 그래서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병아리 날개 만드는 유전자, 깃털 만드는 유전자. 다 그게 유전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유전자는 아직도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 드디어 어떤 시점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짜잔 하고 생기를 보내시는 순간 이 유전자들은 작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는 눈을 만들고 있고, 간 만드는 유전자, 폐 만드는 유전자 다 만들기 시작해. 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기본 여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은 뭐다? 38도라는 온도에 도달하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썩는 거야, 38도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 당뇨라는 병에 걸렸다, 어떤 병에 걸려도 유전자가 정상으로 복구하면 돼. 유전자를 정상으로 복구시키려면 뭐만 받아들이면 된다? 생기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된다? 기본 여건을 갖춰.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하여 기본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는 거지. 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인 의학이 어딨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저는, 우리 닭장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이 계란을, 우리 집에서 캐오는, 그 계란, 토종 계란, 늘 이제 먹기 위해서, 벌써 뭐 한 열 번은 부화를 했어. 그 우리 방에 저기 부화기가 있어. 그 계란 잘 골라서 와가지고 넣어놓고 38도를 다 맞춰줘. 그러면 21일 만에 틀림없이 21일 만에 삐약 하고 나와. 아. 그런데 그 중에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어요. 그렇죠. 썩어버리는 계란이 있다는 말은 그 썩는 계란에는 뭐가 안 들어오면 썩어? 그렇지. 그 생기가 안 들어오면 썩게 돼 있어. 38도라는 따뜻한 온도에서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하기 시작하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계란에는 왜 생기가 안 왔을까? 생기가 들어와 봐야 소용없을 때는 생기는 안 들어와. 그럼 어떤 계란이 생기가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없다는 말은 생기가 들어와 봐야 계란이 뭐요? 안 되는 계란이 있어. 그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그래. 즉 엄마의 유전자만 있고 누구의 유전자는 없는 계란, 아빠 유전자는 없으면 그래서 그거는 곧 며칠 있으면 썩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 전문가야. 딱 해놓고 이게 지금 병아리가 되고 있는지 썩고 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밝은 이제 전등이 이렇게 센 걸 해놓고 여기다가 계란을 탁 얹어 보면 속에 지금 병아리가 되고 있는 계란들은 핏줄이 보여. 이렇게 핏줄이 보이고 또 며칠 더 지나면 이렇게 또 팍팍팍팍 뛰어요. 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무정란들은 흐릿하고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그럼 그 결국 썩어. 아시겠죠? 그 골라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보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되면 숨을 못 쉰다니까.
계란에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아리가 콕콕 쪼아가지고 어떻게 구멍을 빵꾸를 딱 내야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병아리가 됐으면 콕콕 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쪼을 때 사용하는 산소가 필요해. 그 산소가 준비되어 있게 안 되어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 네. 참, 저는, 이 계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계란, 딱딱한 껍질이고, 그렇죠? 바로 아래에 뭐예요? 하얀 막이 있어. 막이 있고, 요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공기주머니야.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빵꾸 낼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기주머니를 다 만들어 놨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대? 말도 안 돼도. 그렇죠. 놀랍죠? 그렇죠? 어.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탁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다 무슨, 뭐예요? 그 계획대로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콩이라고, 여러분, 자, 콩.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제가 7살, 8살 때는 참 배고픈 때였어. 전쟁 때니까. 정말 형편없는 때였어. 1950년. 6.25 전쟁 때. 예. 그리고, 이거, 애들이 뭐, 군것질 할 거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군것질 하면 뭐, 콩볶아 먹었어. 그래서 콩이 많이 굴려 댕겼어요. 어떤 때는 호주머니 안에도 콩이 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고, 방바닥에도 뭐, 굴러다니고. 저는 그 당시에 콩을 보면서 이 콩이 무슨 지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 콩은 내 호주머니에 있다든가 책상 서랍 속에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절대로 요것들이 싹을 안 내. 그렇죠? 싹 안 내요. 근데 어떻게, 땅 파고, 심어 놓으면 요것들이, 아, 땅이구나! 를 감지하는 것 같아. 왜, 그런 자식들이 싹을 내? 그건 왜 그럴까요? 진짜 콩이 지능이 있을까?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어. 왜 땅에다가 흙을 파고 심어가지고 물 주고 하면 싹이 나가? 이 콩들이, 아, 지금은 싹을 낼 때다. 아는 것 같아. 왜 싹이 나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만 딱 적용하면, 봐, 여긴 답이 나오잖아. 생기가 오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땅에 심었을 때 생기가 오는 거야. 콩이 내
상구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생기를 하나님이 안 보내. 왜?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냥 듣기만 하면, 아. 그래서, 콩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콩에게 생기를 보낼 건지, 어느 콩에게 생기를 안 보낼 건지는 하나님 결정해. 왜? 하나님 뭐 보고 결정해? 그 콩의 위치를 보고,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일일이 하나님이 다, 뭐요,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콩 하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게 하나님이 왜 관심을, 신경을 안 쓰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박수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러네. 근데 우리들 너무 무심하게 그냥 봐버려. 그게 답답하다, 이 말이야. 저는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 안 하는지, 나 참.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 너무나 희한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는 상상을 불허한 거야.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싹이 트고, 하나님이 기본 여건이 맞춰졌는지 맞춰지지 않았는지 아시니까 싹이 틀 때도 있고, 뭐요, 안 틀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의 유전자도 뭐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 이걸 딱, 그렇지, 그러니까. 내 유전자도 틀림없이 내가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뭐요,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정상화 될 수 뭐요,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해지지. 그렇죠? 확실해.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암 환자도 아니요. 저는 이렇게 확실한데, 암 환자들이 별로 확실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속이 타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제 생기가. 그래서 이 생기가 콩 씨눈에 있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킨,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드디어 유전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려면 기본 여건을 갖추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콩을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줘야 돼? 먼저 일단 뭐요? 예, 네, 흙을 파고 심어야 돼요. 자, 심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콩이 콩나무가 돼가지고 콩 한 개가, 네, 콩을 수천 개를 만들어내려면은 영양분이 더 많이, 원료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콩 한 개 안에 있는 요 원료, 병아리는 계란 한 개 안에 다 들어있어. 심지어 공기 주머니까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병아리는 뭐만 갖춰주면 돼? 온도만 갖춰주면 돼. 그 이렇게 돼 있고, 콩은 이제 식물은 콩 나무가 되려면 이게 원료가
많은 물질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콩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양소와 그런 재료, 원료를 더 많이 빨아들여서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콩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 그래야 땅 속에 있는 뭐요, 흙 속에 있는 물질들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자기보다 큰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심는다. 심는 거는 뭐를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하여 영양분. 영양을 이제 미국말로는 nutrition이라고 합니다. N하고. 자, 심어만나 봐야 이거는 기본 여건이 완전히 구비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자, 영양 심어놓고 그다음 뭐 줘야 돼? 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하고 있다? 건강식을 하고 있고 또 뭐?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갖추는 거야. 그런데 그 건강식 먹는 음식도 그게 삼겹살이나 처먹고 그러면 기본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물은 water, W. 자, 이제 이 화분에 콩을 심었다. 그래서 물을 줬다. 물 주고 이거를, 이 화분을 달랑 들여다가 캄캄한 벽장 속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돼요? 콩이 어떻게 돼? 자, 흙 속에 심고 물 주고 이거를 깜깜한 벽장 속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되고? 썩죠. 왜 썩어요? 그렇죠. 햇빛이 없으면 썩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콩에는 이 햇빛이 아주 중요한 뭐예요? 기본 요건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햇빛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 되면 여러분, 햇빛이 환하게 나를 비춰준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오늘 해가 정말 좋다. 하늘도 파랗고. 이렇게 내가 그거를 알아줘야 돼. 알아주면서 그거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면 그건 충분히 받지 않는 행위야. 그러나, 와! 날씨 끝내주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뭐예요? 햇빛은 뭔가 아직도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햇볕이 중요해. 네. 그렇죠?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절제예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temperance라고 그럽니다. temperance.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양만큼 딱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운동도 나에게 딱 맞도록, 먹는 것도 뭐예요? 딱 맞도록. 그러면 딱 맞, 얼마만큼이 딱 맞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 얼마만큼이 딱 맞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 그 운동도 얼마만큼 나한테 딱 맞느냐는, 이거는 누구만 알게? 나도 몰라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잔소리를 해주셔. 아시겠죠? 뭐, 맛있는 게 나오다. 그러면, 와, 이거, 왕창 먹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떠오면,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자꾸 하나님이 잔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 먹어. 이제 됐잖아. 근데 저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너무 맛있을 때는, 아이고, 막 좀 가만 계시소. 그러니까 무시하고 더 많이, 그때 하나님이 얘기할 때 딱 수저를 딱 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또 먹어버리면 후회해. 아, 과식이 됐구나. 과식이 됐고. 그것이 과식이 된다는 게 아주 좋지 않고, 과식과로. 그래서, 이, 넌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뭐요? 더 나쁘다는 거야. 예. 네. 오히려 부족한 게 더 낫다는 거야. 부족하면 부작용은 없어. 근데, 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 즉, 과하게 되면, 절제가 없으면, 과하면은, 뭐가 안 들어온다? 생기가 안 들어. 그래서, 이 과한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 공기. Air. 공기.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요것은, 이제, 기본 여건.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만 딱 기본 여건으로서 구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유전자에서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뿌리를 내려. 네. 뿌리를 내려. 네. 그 다음에 그 이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만들어? 떡잎을 만들어요. 그게 2번 유전자가 켜지면 떡잎 유전자. 그래서 이 줄기를 올려. 줄기는 3번 유전자. 이 줄기를 올리면 줄기에서 뭐를 쳐요? 가지를 쳐요. 가지 유전자가 4번. 그래서 가지를 치면 가지에서 뭐가 나와? 잎사귀가 나와. 5번. 그래서 잎사귀가 나오면 뭐가 펴? 꽃이 펴. 6번. 꽃이 피고 나면 뭐가? 열매가 열려. 이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과정이 쫙 끝나면 그 끝날 때 맨 마지막 단계가 열매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콩 한 알이, 이렇게 콩 나무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콩을 그냥 땅에 심지 말고, 심지 말고, 물, 햇볕, 이제 이것만 해준다. 그러면, 콩나무가 되게 안 되게. 콩나무 안 됩니다. 이게 영양소를 주지 않고 물만 자꾸 주면, 뭐가 되냐 하면, 가지도 안 치고 잎사귀도 뭐예요? 가지 치는 유전자, 잎사귀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다 유전자는 다 있어. 그런데 생기가 가지를 못 치게 해. 가지 치는 유전자는 안 켜줘. 왜?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땅에 심지 않고 물만 주면, 가지도 안 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콩 나물이 돼버려. 그래서 너는 기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나는 너를 콩 나물까지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지 않으면 생기가 와도 유전자를 어떻게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추기 위하여 뉴스타트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식물의 경우는 뉴스타트를 안 해도 뭐만 하면 돼? 예, 네. 뉴스타, 뉴스타만 하면 돼.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동물의 경우는 동물 동자는 무슨 동자요? 운동. 예, 운동이 필요하다고. 운동이 기본 여건에 들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이 필요해요. 동물의 경우. 운동. 운동은 exercise. 운동.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쉬어줘야 돼. 그래서, rest, 휴식, rest.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뭐예요? new star. 식물의 경우에는 new star. 다섯 가지만 하면 되고, 기본 여건을. 동물의 경우에는 new star라는 일곱 가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다가 집어넣으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생식 기능이 없어져요. 암컷, 수컷 같은 방에 넣어놔도, 그런 성적인 욕구가 없어져. 왜? 그런 곳에서 새끼 낳아봐야 그게 사자다운 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동물원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관 애기 만든다고. 엄마 사자로부터 난자 빼고, 아빠 사자로부터 정자 빼가서 시험관 속에서 수정을 일으켜. 그리고 그거를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사자의 자궁 안에다 집어넣어줘. 시험관 사자, 애기 사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그런, 그 임신하기 싫어하는 사자를 밖에다 내놓고 운동을 시키면 그제서야
생기가 와서 그 성 호르몬을 생산해서 임신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게 그 유전자들을 켜줘 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확실하게 뭐예요? 생기를 우리가 충분히 받게 하는 기본 여건으로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 동물보다. 사람에게는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 신뢰는 trust. 동물은 믿거나 말거나 여건만 갖춰주면 돼. 근데 사람은 아무리 이 뉴스타라는 일곱 가지 여건을 갖춰줘도 이 사람이 뭐요? 선택을 안 하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선택해요? 믿어야 선택해요. 아, 맞다. 그래서, 아, 맞구나. 그래. 나는 믿는다. 그래서 trust. 동물들은 그거 필요 없어. 동물들은 믿거나 말거나 인간이 어떻게 그 기본 여건만 조성해주면 자동적으로 되게 되지만은 인간은 각자의 뭐가 필요하다? 선택.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크,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구원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셔놓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믿어. 좀 믿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저는 별로 안 착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믿는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 생기를 강제로 많이 받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해 뭐만 해주면 돼? 예, 네. 이 전체를 뭐라 그래? 기본 여건. 옛날에 전에 강의, 이거 강의할 때 제가 인프라라고 강의를 했어요. 네. 인프라는 뭐예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지으려면 어떻게 해놔야 돼? 땅 밑에 다, 그렇죠? 예. 네. 수도 깔고 뭐, 다 수고 만들고, 다 그 인프라 만들고, 그게 다 돼야만 뭐예요? 아파트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기본 여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 여건을 지금 뉴 스타트라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기본 여건이 뉴 스타트 아니에요. 이것이 뉴 스타트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만 가능한 거야. 그 생기를 받아서 내 암세포에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회복되게 하려면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생기를 받는 데는 기본 여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것이 뉴 스타트다. 이건 확실한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로 꼭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